오늘은
사무실에 저 혼자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넓은 사무실에 혼자 있다니. 진짜 오랜만에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이럴 때 점심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지금 뭐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뜨끈한 쌀국수 곱빼기입니다. 완전 많이 드셨네요. 진짜 이게 깊은데 완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깜승 숯불돼지 덮밥 같이 시켜봤습니다. 일단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추운데? 메뉴 선택이 진짜 완전 탁월했다. 이 숙주. 이 지점은 제가 몇번 시켜먹어봤는데 숙주를 풍식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생숙주의 그 냄새가 싫거든요? 한 입이 거의 뭐. 깜승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약간 덮밥처럼 양파를 볶아서 엄청 많이 올려주셨네요. 고기도, 아, 고기 너무 큰 거 아니야? 고기가 많이 있어요. 소스를 드셔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찍어서. 숯불 돼지고기 맛 있잖아요. 돼지 갈비 맛. 그 맛이에요. 근데 맛있다. 쌀국수가 오늘 진짜 승리자다. 너무 콧물 나요.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어. 면이 이제 거의 많이 녹은 것 같은데요? 살짝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제가 직장도 이제 내년 되면은 4년 차거든요. 근데 원래 직장 다니면은 한 3년 차나 4년 차 때쯤 한번 고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고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도 꾸준히 같이 하고 있으니까 번아웃 그런 게 와가지고 피로감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극복하려고 엄청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원래 잘 먹었지만 진짜 더 잘 먹고 진짜 저는 사실 제일 큰 힐링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진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었다면 요즘엔 평일에도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언니랑 크림이랑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이런 거죠. 맛있는 거. 라운드 너무 맛있다. 이 소스가 약간 새콤한데 별로 막
싸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살짝 이렇게 밥에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완전 입맛 도드는 맛. 오늘의 후식은 제가 요즘 빠진 크루아상과 아메리카노 같이 먹을 거예요. 이게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루아상이 맛있지? 소리가 오늘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와, 진짜 레전드 크루아상, 제 인생 크루아상이에요. 너무 맛있다. 원래 저희 엄마가 크루아상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그게 배맛이라고 크루아상이야 이랬는데 진짜 맛있어요.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린다. 미쳤다. 엄마랑 언니랑 다 먹어보라고 지금 벗어가지고 여분 후 치워놨어요. 너무 맛있다. 행복해. 완전 겉바 속촉이야, 속촉. 응? 뭐 어떻게 한다고? 먹을 거야? 알았어, 나 대표할게. 알았어. 부들부들 떨고 있어? 먹고 싶었어? 일로 와. 앉아, 천천히 먹어. 앉아. 이렇게 귀여워? 응? 야, 쿠키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 우울한 표정을 부르고 앉아있어? 어? 그림아, 우리 애기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 푹 잤어? 아주 귀여워. 이리 갔다 올게. 오늘의 붉은 메뉴는 짜잔! 회입니다. 요거는 연어회고요. 와, 진짜 크다. 그리고 자라라라라 방어 강어 세트입니다. 방강 세트. 거기다가 언니는 회 안 먹거든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F에 돌렸습니다. 술은 맥주. 우리 크리미도 여기 있지? 크리마 여기 딱 앉아 있어요. 드셔보시오. 맥주 있으니 언니도 조금 맛있긴 하네. 맥주 맛있어. 근데 나 못했네. 맛있다. 올해 첫 방어. 맛있다. 엄청 고소하다. 고소해. 인터넷에서 12시 이전에 시키면 당의 배송이 돼. 너무 좋지. 와, 신기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다음은 야, 이거 어떻게 안 해? 광어에다가 쌈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 광어 미쳤는데? 연어 먹었지. 연어 보니까 옛날에 크림과 연어 먹고 똑같다고 생각하나. 한잔 먹었잖아. 이건 너 봐봐, 난리야. 정말 맛있다. 맛있지?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지금? 연어도 미쳤어 엄마. 나 이거 딱 하고 싶은데. 방어가 진짜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네? 완전 두툼해. 진짜 맛있어. 엄마 먹지 말라 그래. 엄마 한 명 좋지해. 그냥 그렇다. 별로 맛있다 언니. 아니 광어도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왜 이렇게 핑글핑글. 오늘 안 먹었어. 나 이거 광어 먹는다. 이거 맛있다니까 엄마. 이것도 먹어봐. 엄청 두툼해. 나 여기 있네. 여기 진짜 쫀다. 진짜 맛있어. 맛있다. 같이 하면 다르겠다. 간장 찍어 먹으면 뭔가 이 본연의 고소함이 잘 느껴지네. 쫀장이 맛있어. 쫀장 맛있어? 물 먹으면 맛있어. 아니, 고기가 너무 좋네. 그치? 너무 맛있어. 근데 엄마 광어도 쌈장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다. 자은아, 자 보내. 나 해줄 먹어.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먹고 살면 불로장생 하겠다. 야 민물이지? 방어가 어째 민물이야. 근데? 아니지. 방어도 좋아해. 그래. 살 못 먹는 사람이 먹기 힘들게. 근데 방어가 이 두께가 미쳤어 지금. 엄청 두꺼워. 진짜 심하다. 씹을 때. 그래 쌈 하나 싸먹어야 줄게. 야 회로 배 채워가줘서. 나 매운탕 못 먹으면 어떡하냐? 못 먹는다고? 예! 매운탕에다 흰밥 한 스푼 더 가져오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깻잎에 까먹어봐. 진짜 맛있어. 방어, 이거 방어 두피 하나 아무거나 싸먹어. 너무 맛있어. 아, 배부를까봐 지금 생선을 먹어야 되네. 깻잎 뭐지? 깻잎 상장이? 근데 진짜 나 느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원래 이것도 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어떤 거? 생강. 이거 뭐 저기야 회 먹을 때는 이거 먹으면 아무래도 배탈 나는 거 감지해 주잖아. 어떻게? 아 그래? 그런 효과 때문에 먹는 거야. 이렇게. 매워. 왜 좋나? 엄마 이거 아니야 여기 문장이가 옛날에 알지 회집 갔는데 다 이렇게 먹었잖아 그치? 참치집 가서 그렇다고 그치? 편하게 먹어 그냥 전 넘을 때야. 완전 오랜만에 불금이 세상에 이거 좀 봐라 살벌한 아우 말이 조그만다 진짜. 엄마 오늘 되게 잘 먹는데 약간 뭐 그게 좋은데 오늘 언니? 아니 깻잎탕이 되게 맛있네. 방어가 진짜 신맛 맛있다 엄마. 방어는 담백하고 방어는 기름지고 방어. 잘 맞아. 방광 세트 했으면 언니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방어가 진짜 아니 저기 방어가 진짜 고소하잖아 오늘. 나한테도 방어 진짜 맛있는 애들 그걸 준다고? 방어 맛있네. 그렇게 쓰는 거 처음 본 거 같아. 그치 엄청 두툼한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계속 들어가. 아 그리고 나도 진짜 그 느끼한 걸 모르겠어. 벌써 우리 한 3분에 거의 2일 먹은 거 같은데 느끼한 걸 모르겠어. 눈은 계속 나와. 왜냐면 가면은 이제 스키 날씨 그 있잖아. 그 도로 밑에 나오는 눈반짝 정도 많이 나오고 이걸 되게 얇게 쓰라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어딨어. 없어. 나만 찍어 보면. 근데 나는 밑반짝 좋긴 한데 어차피 가면은 크리미를 데려 못 가잖아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회가 실하게 많이 오는 데도 좋은 거 같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 첫 번째 여자친구지. 그러니까. 뭐 밑반짝 그린 거 딴 거 없어. 그냥 콘치즈 하나 생겨서 먹는 거. 역시 회의 마무리는 매운탕이죠?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완전 맛있는 냄새나요. 여기다 먹으려고 햇반도 돌렸어요.
아니야. 조금 더 걷고 먹을 거야. 왜 의자를 그렇게 하염없이 쳐다봐? 가자. 조금만 더 가서 먹자, 우리. 으아, 그렇지. 크림아. 2차 멈춤이야? 여기도 아직 아니야. 좀 더 가야 돼. 여긴 것 같아? 아니야. 가자. 크림아. 간식 스팟 여기 아니에요. 어? 가자. 조금 더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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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늘 저녁은 파스타를 시켜봤어요. 베이컨 로제 파스타, 그리고 까르보네라, 마지막으로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벌써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배달이 생각보다 진짜 늦게 왔거든요? 꿇었어. 어떡해? 너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넘었다. 완전 꿇었다. 아, 근데 맛은 있어야 되는데. 맛있어. 꾸덕꾸덕. 로제 약간 매콤하네요. 맛있어, 다행이다. 아니, 맛있는데, 아, 진짜 이거 바로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배달이 거의 두 배나 걸렸어. 맛있다. 피자 많이 식었죠? 비주얼은 좋은데 근데 치즈가 완전 굳어가지고 F에 돌려먹는 피자보다 맛이 없어. 너무 차가운데? 너무 심했다 얘. 차가워. 이렇게 따뜻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얇은 피자는 특히 차가우면 더 치명적인 것 같아. 와요. 맛있긴 하다. 파스타 완전 먹고 싶었는데 먹어서 좋겠다. 니가 계속 크림 파스타 먹고 싶다 했잖아. 응. 아니에요. 너는 하루 종일 양식이네. 아침에도 왜? 소고기에 버섯. 소고기가 왜 양식이야? 사대주의자 아니야? 맛있는 건 양식이라네. 아니, 약간 스테이크처럼 먹었어. 아, 근데 얘 요즘에 옛날에는 맛있는 녀석들이 나온 거 꼭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먹었는데 요즘 그 밥이 좋아. 고기 나온 거 이렇게 땡기는 것 같아. 초밥죽. 그니까. 너무 재밌어요. 진짜 광축.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언니는 아예 조개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 스타일인데 그거 보고 아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막 그렇게 산 것 같아. 다음에 조개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막 이런 거예요. 어, 백합탕 너무 먹고 싶고. 근데 원래 가족여행 제주도로 가고 싶다 했잖아. 치즈 고창으로 가요. 근데 매주 바뀌어요. 거기에 가리가 아니라 여기로 가자 이러면서. 아니, 너무 재밌어 진짜. 막 요즘 최근 먹방 프로 플러스 1박 2일까지 더한 모든 예능 중에 1위. 근데 저도 그래요. 그게 약간 맛있는 녀석들 그 PD분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는 건데 정식이야. 어, 진짜 재밌어. 근데 말했잖아. 말렸땡이 중에 음식의 진심인 거 인정이라니까? 진짜 PD 중에 음식의 진심인 것 같아. 그게 너무 재밌어. 완전 중독적.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맛있는 녀석 때보다 그게 더 기다려. 맞아 맞아. 장어도 먹고 싶어. 네가 생각하던 그 크림파스타 맛이 거기 나왔던 거 같아. 응 맛은 있어. 근데 차가 좀 식어도 그렇지. 그치. 아, 요즘에 그 식어도 갖다 주는 게 전혀 없는데. 피자가 페페로니랑 짭짤하니까 그걸 싸서 먹어도 맛있어. 요거를? 이런 게 뭐 가운데. 그래서 약간 똘똘 말아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오늘 지금 얘기하는데 침이 확 고였어. 이게 식어도 더 짭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오 좋은데? 이렇게? 오! 내가 완전 살아있어 그대로 비주얼. 피자? 진짜 맛있어. 살짝 어리지? 완전 내가 원하던 맛이야. 진짜 이것 좀 햄의 그 자극적인 짠맛을 잡아주면서 되게 부드럽게. 맞아, 맞아. 녹았다! 와, 소리 봐. 장난 아니지?
여기가 나 솔직히 인정은 인정. 이게 피자가 맛은 있는 피자가 좀 식어서 그렇지 뜨거운 거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 맞아 맛있어.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열정이 있었으면 애플 돌려먹었으니까 그 정도 없어. 그 정도 열정 없어. 열정과 그 뭐야 참을성은 없다. 지금 눈앞에 보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대박이다 언니. 너무 맛있어? 어 페페 까르고 완전 맛있어요. 미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거거든. 너무 맛있어. 이게 까르보네. 거의 다 먹었어. 근데 오늘 메뉴 선택이 좋았다. 진짜 네가 어제도 계속 먹고 싶다고. 이거 아니면은 꼬리곰탕을 먹고 싶었는데 꼬리곰탕은 진짜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손이 많이 가서 그런지. 그러니까 다음에 맛집에 한번 가자. 응. 그 있어도 내가 어제 또 밤에 평을 보고 잤거든. 별로 안 좋더라고.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열정이 넘치네. 역시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어. 미친 맛이야. 맛있어? 응. 언니 정말 맛있어.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응 진짜. 언니는 쩍쩍 노벨상에서 받아야 돼. 몇 입에 넣고 끝나네 그냥. 아, 이게 그릇이 크지. 어. 양은 적다. 그릇이 작고 이게 약간 차갑고 그 뭐 식다 보니까 덩어리 작고. 맞아. 끝이야? 아니 끝이 아니라 한 명이야.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나?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10분에 엄마가 와가지고 비빔국수 해준다 했거든? 이거 에피타이저야. 그러니까 정말 양이 에피타이저야. 찐으로. 아니 양이 적은 편은 아닌데 많은 편은 아니야. 너무 찐이었다 지금. 왜 곱빼기가 없는 거야? 맞다? 응! 그래도 소금 풀했네. 응. 계속 파스타 먹고 싶으면. 진짜 그 예능은 내 인생 예능이야. 너무 재밌어. 그치? 응. 요즘 진짜 내가 말했잖아. 토요일은 밥이 좋다, 일요일은 밥이 좋다, 월요일은 밥이 좋다. 나는 그냥 밥이 좋아로 일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시트콤처럼. 진짜. 이렇게 로제 소스 돌렸어. 이제 로제 파스타 바이바이바이야. 괜찮아. 아, 에피타이저 너무 좋았다. 얇은 피자 원래 그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그 상태로 약간 꿀찍어도 맛있어. 간단. 간단. 라스트 한 입입니다. 오랜만에 편의점 그 롤 있잖아요. 쫀득쫀득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아까 크리미한 산책 갔다 사왔거든요. 시유에서 샀는데 쫀득 롤케이 플레인하고 초코맛을 사왔어요. 플레인을 먼저 먹어야겠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달달하면서 쫀득하면서 크림이 지금 밥 주고 왔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빨리 먹어야 돼. 너무 맛있다. 미쳤다.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가끔 이게 땡길 때가 있어. 순삭이에요. 아니야 진짜 이건 못해. 초코 맛이야. 안돼.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맛있는 거 좋잖아. 뭔가 이게 좀 더 폭신폭신해 보이는데요? 너무 맛있어. 빵이 있고 안에 크림이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자세히 보면 다른 게 중간에 무슨 잼 같은 정말 진한 게 한 번 더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입에서 사르르 녹아. 진짜 맛있어 이거. 완전 달콤하다. 근데 공간 여기. 근데 공간이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맛있다. 이건 약간 휘유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라스트 한 입입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다. 3분 컷이야 3분. 두 개 먹는데. 오늘 두 번째 저녁은 엄마표 김치국수입니다. 이렇게 까듯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먹을 거는 순이네 빈대떡? 거기서 이렇게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고기 완제전인가? 그랬던 것 같고, 요거는 녹두전! 이렇게 먹을 겁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저희 엄마 이 국수가 진짜 맛있거든요. 엄마 진짜 이거 엄청 잘하잖아. 우리 나중에 엄마 사주지. 우리 엄마 나중에 국수 사줄 때 맨날 해야지.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적당히 매콤하면서 맛있지? 아니 다른 채소가 안 들어갔는데 너무 상큼해. 이게 면을 잘 먹네. 진짜 맛있다. 한 시간이야 진짜. 한 시간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홈플러스에서 소화가 되고도 않지. 역시 마트에 가면 시간 순삭이라니까. 그니까 나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 뭔데? 고기 완자전. 근데 나는 되게 햄버거 안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패티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고기처럼 생기진 않았다. 맛은 그래? 맛은 떡갈비나 함박스테이크 막 이런 고기 맛이야? 아니 그냥 뭐 고기가 많이 든 녹두전 맛인데? 맛있어? 응 맛있어. 근데 이런 거는 알지? 원래 기름을 찰랑찰랑하게 많이 넣고 해야. 맞아. 그렇게 팔잖아. 맞아 맞아. 진짜 기름 막 이만한 철판에 이만큼 쌓아놓고 뭔지 알지? 맛있다. 좋지. 여태도 맛있어. 녹두가 진짜 많이 든 것 같은데. 김치 국수랑 먹으면 되지. 그럴 것 같아. 이 완전으로 좀 전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간이 맞아? 너무 잘 어울려. 와 비주얼 진짜 죽인다. 담양 부추거리네. 엄마 여기가 바로 담양이야. 아 담양이랑 부추거리가 또 있어? 되게 맛있대. 같이 맛있어. 조합이 여기에 떡만 있으면 약간 잔치집이다. 어 그래? 떡은 원래 배가 빨리 꺼지니까. 맞아 맞아. 오! 죽이네.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해서 옥내불만 기다렸잖아. 아 미안해. 맥립으로 기다린 척을 하지 말기. 양심 살기. 아, 행복하다. 역시 오늘 면을 아주 중립을 쓰니까.